안녕하세요. 뭐하냐 TV입니다. 제가 이번에 요거 디올트 거 무선 세척기 하나 샀거든요. 이거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유선 세척기가 따로 있어요. 그거는 그 100바 정도 되거든요. 여기서 100바는 이게 압력이에요. 압력인데 이게 지금 보통 이게 550이라고 돼 있잖아요. 이게 550 PSI인가? PSI 이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환산을 하면 한 37바 정도 돼요. 우리가 보통 저기 수도 압력이 한 3바 정도 되거든요. 3바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최고 맥시멈이 한 10배 정도 압력이 가해지고 유료 세차장 있잖아요. 거기는 보통 한 100바에서 막 150바 그 사이에요. 좀 세거든요. 손도 이렇게 되면 아플 정도로. 이거는 그한 37바 정도 돼요. 3분의 1이죠. 그래서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. 본인이 디올트 공구가 있어서 이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살만해요. 이게 한 19만 원대, 20만 원 정도의 해외 직구로 하는 가격이거든요. 근데 배터리 빼고요. 베어툴, 이 바디만. 20만 원 정도 하는데, 이제 배터리가 따로 살려면 비싸잖아요. 배터리가 본인이 있으면 이거를 살만한데, 없으면 별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20만 원이면 10만 원만 더 주면 유선 있잖아요. 그게 뭐 120바, 뭐 200바 된 것도 보통 한 2, 3, 30만 원대면 사거든요. 그래서 뭐 세차하고 다용도로 쓰기에는 그 유선이 좀더 효율적이다. 이거는 내가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, 그리고 호수를 길게 못 끌어오는 곳, 그런 곳을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 하면은 이걸 구매를 하면 좋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폼건 이제 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, 구성품이 이게 호수에 직접 이렇게 끼워서 하는 게 있는데, 여기 그 호수랑 연결되어 있는 이게 좀안 맞더라고요. 이게 없어요. 따로 사야 됩니다. 없습니다. 그리고 자업호스로 이번에 또 세차를 한번 해볼 건데, 여기 안에 이제 필터가 있어요. 사용을 했는데, 이 필터 여기에 잘 청소를 해야 됩니다. 이쪽으로 이물질 들어가면, 또 필터 막히면 잘 빨리지도 않아요. 해야 되고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어요. 이거 한번 사용할 때마다 이게 필터를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좀 지저분하죠. 에어건으로 한번 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각도. 이게 노즐 각도거든요. 노즐인데 이렇게 보관하게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. 15도, 25도, 40도. 이게 퍼지는 각도입니다. 보통 25도나 40도 정도는 농약 칠 때나 아니면 나무에 물줄 때, 그때 한 25도로 하면 좋더라고요. 보통 15도는 세차 한번 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각도로 이제 좀 거품이나 세척할 때 하면 좋고, 이게 보통 세척할 때 이게 고압 요걸로 해요. 요걸로. 이게 회오리 돌면서 좀 세더라고요. 이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챙겨놓고 이게 돌리고
이거 넣고 이런 식으로 무게가 좀 있더라고요. 배터리 무게도 좀 있고 해서 전체적인 무게가 좀 있어요. 안 됩니다. 그리고 요 봉구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봉구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 보통 이게 밖에 있으면 여기 물 들어가고 하면 좀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이 케이스가 있어요. 근데 안 좋은 점은 우리가 보통 배터리 보면 여기 표시가 여기 있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이게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이거는 여기 뒤에 꽂아도 그 표시가 나오잖아요.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갖고 있어요. 근데 이건 앞에 있거든요. 그래서 찡기면 그 표시가 잘 이쪽에 있어서 잘 안 보여요. 이게 다 사용을 하고 그때 알아요. 그래서 좀 그게 좀 흠인데 그건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이걸로 한번 사용을, 그리고 여기 안전핀하고 이거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.